안녕하세요, 서윤이에요. 나 자켓 입을래. 오늘은 제가 조금 특별한 콘텐츠를 준비를 했는데 이름하여 소말줄이라는 콘텐츠예요. 소말줄이 뭐냐면,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재밌게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소말줄이 뭔지 아시나요? 대답해 주세요. 맞아요, 소윤 말 줄이기 프로젝트라는 컨텐츠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말이 많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은 뭐 이런 부분을 고치면서 조금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소말줄이라는 컨텐츠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소말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제 뭐 제가 말을 줄이는 방법들은 매 회마다 이제 바뀔 거지만, 오늘 제가 생각했던 거는 메이크업 주제를 이제 정해놓고 1분이라는 시간 안에 이제 메이크업을 하는 건데, 이제 이 얼굴 전체를 1분 안에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피부면 피부, 뭐 눈썹이면 눈썹, 입술이면 입술, 아이메이크업이면 아이메이크업, 이렇게 부위별로 1분씩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메이크업을 하다가 이 부위별로 이제 1분 안에 메이크업을 하지 못하면 그 메이크업 제품을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가차없이 뺏어가실 거예요. 진짜 제발.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을 최대한 이제 완성시키는 게 제 목표인데, 대신에 이제 말은 또 해야 되니까 그 1분 안에만 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제가 한 10분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말하는데 벌써 3분이 지나긴 했어요. 말을 언제쯤 줄일 수 있을까요? 아무튼 시작해볼까요? 렌즈부터 껴야지, 일단. 지금 시작을 해주실 거거든요. 그리고 1분 안에 제가 설명하고 다 껴야 되는 거죠.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렌즈도 솔직히 1분인가? 렌즈는 좀 까먹을게요. 끼고 시작해요. 끼고 시작할게요, 렌즈는. 까먹고 시작. 아니야, 끼고 시작할게요. 렌즈는 일단 로제 올리브를 사용을 해줄 거고, 요거는 제가 항상 사용을 항상 데일리로 많이 끼는 렌즈예요. 저 쌍수 붓기 많이 빠졌죠? 렌즈 끼는데 2분 지났어. 제가 시작하면은 해요? 준비 시작! 아 시작했어요? 아 잠깐만! 여러분 쿠션은 먼저 이거 뭐야, 소형 쿠션을 사용해 줄 건데, 이거는 제가 개발 중인 쿠션이에요. 일단 이걸로 얼굴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잠깐만요. 눈썹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 또 대박 좋죠? 이거 내가 진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쿠션이에요. 아 그래도 피부는 발라야 되지 않을까? 말을 못하겠어. 1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생각할수록 저의 이 넓은 얼굴에 이 쿠션을 다 바르기에 1분은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하긴 그래도 이거 하고는 확실히 근데 말이 줄긴 할 것 같은데, 내가 말이 주는 게 아니라 말이 빨라질 것 같은데? 속삭 포레버. 죄송합니다. 이제 쉐딩을 하겠습니다. 시작. 쉐딩은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딩을 사용해줄 건데요. 이거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템이잖아요. 일단 이걸로 급하게 이렇게 눈썹을 살짝 쓸어주고 코를 좀 만들어줘야죠. 말을 못하겠어. 이런 거 누가 기획한 거지? 이렇게 코를 해주고 브러쉬를 바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턱까지 같이 그냥 해줄게요. 이게 제가 이거 쉐딩 말고는 좋은 거를 못 찾아가지고, 네. 아, 말 못하겠어. 1분 너무 짧아요. 이렇게 또 해주고. 다 했어요. 풀쉐딩 끝. 몇 분이죠? 40초밖에 안. 오, 그럼 좀 더 여유롭게 해도 되겠네. 여러분, 제가 한마디, 20초 남은 김에 한마디 할게요. 이 빠른 두드림에도 무너지지 않은 쿠션감 보이시나요? 영업하. 그리고 이제 다음 거 눈썹. 고난이죠. 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말이 빨라져. 브로우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킬브로우 오토 하드브로우 펜슬 3 피넛브라운 3호 피넛브라운, 이걸로 틀을 먼저 잡아줘야 되는데, 오늘 제가 생각한 메이크업 자체가 조금 레드립인데 좀 깔끔한 아이메이크업에 포인트로 강조되는 레드립이 그런 게 포인트거든요. 일단 이걸로 이렇게
뜰을 먼저 잡아주고 이제 여기 제 소윤템 요 브로우로 여기를 색을 조금 채워줄게요. 제가 역시 눈썹 장인이라 그런지 또 눈썹 그리는데 이렇게 슉슉슉 그려버리네요. 어떡하지? 1분 안에 해가지고 여기 30초밖에 안 걸렸을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이 반대쪽도 똑같이. 어? 너무 여유로운 거 아니에요? 역시 소윤템. 나 못 그렸어. 제가 역시 눈썹 장인이라 그런지 또 눈썹 그리는데 이렇게 슉슉슉 그려버리네요. 나 메이크업 해야 되는데. 어? 너무 여유로운 거 아니에요? 이제 솔직히 여기 못 그리긴 했는데 여기는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가려주면 되니까 이렇게 어때? 감촉 같죠? 이제 섀도우를 해주겠습니다. 섀도우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02 브라운 슈를 이용해줄게요. 정말 간단하게 여기 있는 이 브라운 컬러 이걸로 눈 전체 음영을 깔아주고 브러쉬를 쓸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브라운 컬러는 약간 좀 붉은기가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 제가 썼던 그런 음영 컬러 중에서 제일 자연스럽고 색감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여기 눈 밑에도 칠해주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요 골드 펄으로 여기 이렇게 깔아줄게요. 사실 이거 오늘 어젯밤에 찍었던 메이크업 할 때 찍었던 방법 똑같이 하고 있어요. 생각이 안 나서. 골드랑 레드랑 조화가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골드랑 레드 조화를 이렇게 어때요? 끝! 1분 안에 완성? 후후.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줘야 되는데 아이라인은 제가 끝났다. 이제 6시여가지고 아, 네, 혹시 연장하시나요? 네, 연장 1시간. 1시간?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라인 어떡하지? 왜? 아 잠깐만! 아니 지금 한 거야? 어. 아 뭐야! 아이라인은 여기 케이트 도쿄 아이 네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 이거 블랙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스펀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그리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손에 힘을 많이 빼고 그려야 돼요. 이걸로 눈꼬리를 좀 일자로 빼줄게요. 이게 처음 그리시는 분들은 이게 두꺼워가지고 팁이 잘 못 그리실 수도 있어요. 아, 잘 안 그려져. 살려주세요. 아, 잠깐만. 애교살은 그려도 되겠죠?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블러셔 해줄 건데 블러셔는 3CE 페이스 블러쉬 누드 피치를 사용해 줄 거예요. 레드립이랑 좀 어울리게 이런 좀 연한 컬러를 전체적으로 볼에 깔고 제가 요즘에는 또 보니까 여기 볼 밑쪽으로 이렇게 까는 게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예쁘죠? 광대 밑쪽이 되게 요즘에는 내 눈에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럴 시간이 없어. 이게 컬러가 처음에 딱 봤을 땐 좀 탁한 컬러인 줄 알았는데 그냥 좀 채도가 낮은? 채도 낮은 그런 톤 다운된 딱 톤 다운된 복숭아. 네, 복숭아 느낌이에요. 아, 나 자꾸 저 옆에서 1분 재고 계시는 분 때문에 말을 못하겠어요. 이 콘텐츠 막 잠깐만 내가 마스카라. 마스카라는 클리오 킬래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롱컬링. 솔직히 이거는 제가 좀 여유롭게 할 것 같아서 그냥 급하지 않게 할게요. 이거는 롱컬링이에요. 볼륨이 아니라 약간 좀 길어지는 타입인데 이거는 제가 원브랜드 메이크업 때 소윤템이 될 것 같다고 했었던 마스카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속눈썹 연장을 해가지고 이거는 금방 아니 뭐래 이렇게 그냥 한 번 슥슥슥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돼요? 속눈썹 짱 길죠? 제가 원래 속눈썹이에요. 그리고 레드립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
베이스로 에스쁘아 브레스, 네, 에스쁘아 립스틱 브레스 이걸로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게요. 이걸로 입술 그냥 경계를 되게 흐리게 해주고, 그리고 레드립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레드립 메이크업이라서 레드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되게 불안해 지금. 일단 깔끔한 레드립을 할 거라서 되게 불안해 지금. 약간 이렇게 라인을 따서 아니 반만 할 거면 균일하게 반만 하던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를 해줄 건데, 하이라이터는 슈레피 리치 하이라이터를 사용해 줄게요. 요거는 브러쉬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브러쉬보다는 손가락으로 사용하는 게 되게 예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완전 펄감이 엄청 차르르르해요. 어머 어머, 잘못 걸렸어. 콧대가 빡 살아났죠. 이걸로 이마에도 이렇게 중앙에도 해주고.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되게 파우더리 하면서도 엄청 좀 뭐라 해야 되지, 입자가 되게 고와서 이렇게 차르르르하게 발려요. 광이 대박이죠. 아 근데 이 얼굴에 하니까 시작하지 말걸 그랬다. 그래도 명색에 메이크업 영상인데 이쁜 척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는데 여기 하면 안 돼. 반전 메이크업. 깔끔한 아이 메이크업에 포인트로 강조되는 레드립이. 너가 너무 잘해서 30초로 할 걸 그랬어. 이 악마의 속삭임을 들으셨나요? 30초는 오버인데? 다음에 30초 해봐. 이게 성공한 오늘 얼굴로 보이세요? 그러면 제가 좀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좀 메이크업을 좀 1분 안에 쉽게 끝낸 것 같으니까 30초로 갈까요? 30초 안에 할 말 다 할 것 같은데? 말을 못 하겠어. 1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행복할수록. 해요? 시작! 네,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완성을 했고요. 오늘 조금 그래도 나름 성공적인 메이크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아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지만 1분이라는 그 시간이 이렇게 짧은 시간인 줄 몰랐고, 그동안 제가 말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정신적인 피해를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네, 다음에 보고 싶은 메이크업이 있으면 다른 컨텐츠에서 30초 안에 할 말 다 할 것 같은데?